뭐 하는 거야? 야, 이 여자가 진짜 씨. 뭐야? 왜요? 뭐예요?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? 뭐지?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? 되게 시끄러웠어요, 방금. 여기요?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. 아, 그 소리 났잖아. 그 땀 흘리는 소리 되게 시끄러웠어요. 왜 저래? 땀 흘리는 소리가 어딨어요? 왜 없어요? 있어요. 어? 그 주르르르 촤. 그거는 옆집 똥 싸는 소리시겠죠. 맨날 똥 쌀 때 뭐 이런 소리 난다니까. 방구 냄새 막 입 앞에 막 다 올라와가지고 아주 그냥 똥 싸고 방구 싸고 아주 그냥 콜라보레이션이야.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어. 아우 왜 저래 진짜. 아니 그러니까 뭐 하시길래 땀을 그렇게 흘리. 안에 누구 있죠? 잠깐만. 누나 막 티켜태켜 중인가? 어? 아 홈트 중이었어요 홈트. 아 홈매트? 바산생 아직도 있구나. 아우 옆집 바보 사랑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. 사랑? 사랑? 뭔 사랑이야? 아니야 왜 이래? 사랑이래. 바보 사람. 아우 진짜 홈 트레이닝 했다고요 여기서. 아 홈 트레이닝. 부모 발가락이 왜 그래요? 발가락 왜 그래? 발톱에 뭐 페인트 칠이라도 하려고 뭐. 아 누구한테 잘 보려고? 아휴 진짜 뭘 알겠어. 발가락 교정기거든요. 이거 딱 끼고 운동해야죠. 이렇게 했을 때 자세도 안 틀어지고 좋은 거예요. 그쪽도 제발 집에만 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해요. 저번에 한번 하더니만 그 이후로 안 하고 방구석에만 맨날 있지만 운동을 해야 오래 살아요. 저기요 오래 살려면 술이나 끊으세요. 술이나. 와 대단하시다 역시. 야 술을 먹어야 오래 살아요? 아무튼 조용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? 홈트고 홈매트고 나발이고. 나발? 병나발을 불어야 정신을 차리려나? 죄송합니다. 빨리 꺼질게요. 저기요. 왜요? 문 열려 있어요. 열고 얘기해요. 아, 계속 시끄럽다. 아, 내려요. 더, 더. 아, 아파요. 호흡해, 호흡해, 호흡해. 아, 후, 아, 아, 아. 진짜 그것도 못 참냐? 뭔데? 그거 도대체 왜 끼고 있는 거예요? 아니 요새 계속 힐 신고 다녔더니 발이랑 허리가 진짜 너무 아픈 거 있죠? 그래서 나 요새 하루 종일 끼고 있잖아. 아니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? 효과가 진짜 있어요. 이게 발가락에 체중을 분산시켜가지고 발에 무리도 안 가고 자세를 싹 잡아준단 말이야. 이름도 뭔 줄 알아? 참 좋은 발가락 교정기. 발가락 변형된 사람들이 끼는 거 아닌가? 아 여기 변형됐다. 아 많이 막 변형됐네. 아니라고. 이거 원래 의료기기로 사람들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예방용으로도 많이 껴요. 운동선수들도 이거 완전 많이 낀다니까. 심지어 이거 완전 사이즈별로 다 있잖아. 옆집스도 할 수 있어. 근데 옆집스는 발 교정보다는 간 교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? 옆집스는 간 교정보다 얼굴 교정이 시급하지 않나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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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세 내가 더 세. 아우 아우. 아 치워요. 냄새나요. 아우 냄새 안 나거든요. 이게 황토가 들어가 있어서 악취 제거도 되고 향균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. 옆집 쓰는 온몸 구석구석에다 이걸 껴야 되는 거야. 잘 맡아봐요. 아 됐어요. 진짜라니까는. 이거 진짜 좋은 냄새 나요. 약간 향수 느낌? 안 나네? 오빠 아이씨 놀랬잖아요. 뭐야? 진짜 안 난다니까. 뭐야? 아니 옆집 쓰 발이 꼈는데 왜 이게 안 나지? 이런 옆집 스발. 발은 똑바로 해라. 아우. 아무튼 스트레칭 조용히 해요. 알았죠? 알아서 할 거예요.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. 놓고 가세요. 예. 뭐야 저 소리. 스트레칭 소리였네. 하여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관리하기는.
배 아파 뒤질 것 같네 진짜. 아이씨. 아 그래도 이제 옆집이 스트레칭 하는 줄 알겠지? 맘 편히 똥 싸야겠다. 아 배고프겠어. 아.